너만 모르는 올령 추천템. 또 올령 세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어드릴 건조함은 개뿔, 그냥 애촉 좋게 이번 세일에도 꼭 사오라면서 신신당부를 했던 딸별로 즐기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입니다. 올리브영 유니폼을 입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9월을 맞이해서 우리 또 올령 세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어드릴 올령 세일이 왔는데요. 제가 올리브영을 입사한 지 벌써 9개월 차가 됐어요. 시간 개빨라. 그래서 올령 세일을 세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픈을 하고 올락에 물건 까대기를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너만 모르는 올령 추천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상품은 막 숨어있는 꿀템 느낌보다는 제가 잘 쓰고 있는 템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그 좋은 템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소개 또는 셀링을 할 예정인데요. 카테고리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상품 그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센시티브 클렌징 워터입니다. 개 커요. 500ml죠. 거의 내 얼굴만 한데 우리 올리브영 베스트셀러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를 두고 왜 굳이 브링그린을 추천을 하느냐. 바이오더마는 개인적으로 좀 미끌미끌거리고 뭔가 찐득한 느낌이 남아있어서 닦아낸 후에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제가 요 라인을 좀 사랑해요. 토너도 너무 잘 쓰고 크림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괜찮으면서 이런 펌핑형을 찾고 있었는데 클렌징 매대에서 딱 요 놈이 있는 거죠. 브링그린 티트리 나한테 잘 맞으니까 한번 믿고 써보자 했는데 웬걸 너무 좋아요.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는 외출하고 집에 딱 왔을 때 바로 샤워하기 졸라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집에 와가지고 바로 씻는 분들 있나요? 열에 아홉은 아닐걸요? 손만 닦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데 제가 딱 그러거든요. 집에 왔는데 화장은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솜에 푹푹 묻혀가지고 뒹굴뒹굴 거릴 타임이 필요한 날에는 클렌징 워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클렌징 워터를 조금 싫어하는 이유가 잘못 쓰면은 너무 번덩번덩 찐덕찐덕 거리는 상품도 있었고 또는 너무 피부가 건조해서 당장 씻고 스킨케어를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요거는 그 중간이에요. 닦아내시면 피부에 남는 막 끈적거림이라든지 그런 이물감 같은 느낌도 없었고 건조한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딱 편안하게 그렇게 말끔하게 어디 단점 같은 거 딱히 없는 그 정말 가성비 대용량으로 쓸 수 있는 클렌징 워터라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화장은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지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패드예요. 이 패드의 센스는 뚜껑 부분에 이렇게 집게를 넣을 수 있는 홈이 파여 있어서 손으로 드럽게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꺼내지 않고 귀요미 집게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넉넉해서 볼 부분에 팩으로 얹어주셔도 되고 한 장으로 앞뒷면 나눠가지고 얼굴 닦아주는 편인데 한쪽 면은 순면이고 한쪽 면은 엠보면이에요. 피지 많은 부분은 엠보면으로 조금 닦아주시고 볼 부분은 순면으로 닦아주시면 일석이조로 이렇게 패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 에센스 양도 넉넉해요. 패드도 가끔 에센스 양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꺼냈을 때 에센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케이스 안에 에센스가 찰방찰방 거리는데 적절하게 에센스가 묻어있어서 질질질 흐르는 거 없이 앞뒷면 얼굴 다 닦아낼 때까지 촉촉하게 패드가 남아있어요. 사용감은 깔끔한데 촉촉하면서 피부 진정을 시켜주면서 또 향은 거의 무향이에요. 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도톰하면서 에센스 양도 많아가지고 수분 진정 패드로 추천드립니다. 미친 크림 나왔습니다. 라운드랩 포맨 자작나무 수분 크림. 제 영상에서 멘즈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평소에 멘즈 제품을 살짝 좀 이렇게 기피하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향이라든지 뭔가 좀 가벼울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을 색안경을 쓰고 봤죠. 근데 그 색안경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게 했던 크림이에요. 살짝 젤 타입 같은 느낌이에요. 얼굴에 바르면서 찹찹찹 흡수를 시켜주면 젤 타입처럼 발리다가 마무리감은 피부에 수분을 쏙 넣어주고 겉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서 이 수분 크림의 수분이 금방 날아가지 않게 약간 수분 잠금? 무겁지가 않아요. 제형감에 비해 촉촉함이 오래가고 이걸 좀 두둑하게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되게 피부가 매끈하고 결정리가 돼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수분 진정 케어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크림이 인데 여성분들한테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것도 향이 없거든요. 오늘도 요 크림 바르고서 메이크업 한 거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베이스가 밀리는 현상 아예 없거든요. 가을 겨울에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떠서 쓰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튜브형이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스킨케어를 할 수 있다는 점. 일리윤 프레쉬 모이스처 스크럽 워시입니다.
저번 세일 영상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지금 바닥까지 긁었었어요. 한 두 번 정도만 더 쓰면 아예 다 쓸 제품인데 이 스크럽 워시는 약간 바디워시 7에 스크럽 3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스크럽이 지나가면서 몸이 따가운 건 없고 뭐가 일어났다거나 건조함은 없었어요. 시원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디워시를 할 수가 있어요. 향이 진짜 좋아요. 약간 은은한 시트러스 향에 한 2% 정도 넣은 우디향? 상큼함과 우디함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간 정도로 내 코를 스치면서 은은하게 나는 시트러스 우디향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때를 밀 순 없잖아요. 바디 스크럽 따로 바디워시 따로 이렇게 하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스크럽 워시 너무 괜찮은 거지. 2인1이지 그냥. 저는 요거 이번 세일에도 아마 한 번 더 구매하지 않을까? 다른 거 한번 사볼까요? 제가 알기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자연유래 호두 스크럽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품도 잘 나요.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인데요. 이제 조금씩 바람이 불면서 아침 저녁은 겁나 쌀쌀해요. 점심은 조금 덥고 향이 진짜 리얼 꿀이야 꿀. 요거는 워시오프 팩이거든요. 근데 꿀이 38.7%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3분의 1이 꿀이라서 리얼 허니 마스크예요. 처음에는 씻어내는 건데 뭘 촉촉해질까? 하고 써봤는데 웬걸. 우리 워시오프팩 대부분 얼굴에서 굳으면 씻어내고 스킨케어 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분이 지나도 피부에 건조한 거 없이 촉촉하게 그대로 있다가 씻어내잖아요. 얼굴에 꿀 보호막이 샥 생겨가지고 건조함은 개뿔. 그냥 개촉촉해. 촉촉함을 넘어서 그냥 얼굴에 약간 보호막 가면 쓴 것처럼 건조함 아웃. 우리 얼굴을 꿀 코팅을 해주는 그런 마스크예요. 꿀 마스크? 너무 딥하지 않을까? 무겁지 않을까? 트러블 나지 않을까? 요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피부에서는 뭐 트러블이 올라온다거나 피부가 화끈거린다거나 모공을 막아서 뭐가 올라온다거나 하는 거 전혀 없었고요. 지성분들보다는 저처럼 수부지인 분들, 건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우리 밤에 속건조 심한 날에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2, 3시만 되면 이마랑 코랑 턱에 기름이 존나 올라와요. 개 올라와.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쿠쿠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오일 페이퍼 이름 겁나 길어요. 우리 기름종이 여러분 퍼프 있는 거 보셨어요? 기름종이에 거울 달린 거 보셨어요? 우리 투쿨포스쿨은 거울도 있고 퍼프도 있어요. 요렇게 사용할 수 있어. 이마에 톡톡톡톡톡톡 대고 사용한 건 뜯어서 버리고 여기 끈끈이가 있어요. 착 붙여놓기만 하면은 다음 장이 또 나오네? 개꿀 아닙니까? 이렇게 퍼프에 끈적이 묻혀가지고 요렇게 쿠션 바르는 것처럼 할 생각 누가 한 거냐고. 근데 다만 단점은 리필로 팔지 않더라. 요거 다 쓰면 그냥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개꿀 아인규? 간편한 것도 간편한 건데 위생적으로 유분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괜찮았고 요 종이는 필름 타입은 아니고 되게 얇은 한지 같은 그런 종이 기름종이에요. 주머니에 쏙 넣거나 파우치에도 넣을 수 있는 되게 콤팩트한 사이즈라서 요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입을 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번 추천템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제품인데 또 나왔습니다. 왜냐? 내가 진짜 몇 번을 재구매를 했는지 모르는 템이기 때문에. 루치펠로 칫솔인데요. 루치펠로 코랄리프 칫솔? 지금 우리 집에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요 아이는 세일 때 또 쟁여야 돼요. 요 칫솔은 진짜 제가 매장에서도 우리 칫솔 보고 계신 분들한테 다 셀링해서 다 영업하고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찐 후기로 진짜 친구가 직원분이 알려주신 칫솔 너무 좋다면서 또 사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루치펠로에 뭐 없고 정말 찐 내돈내산으로 산 제품인데 엄마 아빠도 요 칫솔 쓰시고 나서 다른 칫솔은 절대 못 쓰겠다면서 올리 요거 이번 세일에도 꼭 사오라면서 신신당부를 했던 엄마. 이게 약간 휘어있잖아요. 우리 어금니까지 잘 들어가도록 7도 휜 칫솔이라서 칫솔 뭐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잇몸이 진짜 예민하거든요. 어금니, 뭐 혓바닥, 입천장 좌우로 막 닦아내 이렇게 찔려가지고 아픈 거 하나 없이 어금니도 굉장히 잘 닦이고 이에 고기가 낀다거나 뭐가 낀다거나 다 잘 닦입니다. 진짜 우리 점장님한테도 내가 셀링을 했고 직원분들한테도 셀링을 한 칫솔이에요. 요 칫솔을 쓰고 나서 진짜 다른 칫솔 못 쓰겠어요. 구라 아니고. 앞으로 쭉 지겹도록 올영 추천템에서 우리 대국민이 쓰는 날까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영양제를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 코스놀이 롱 액티브 아이리쉬 세럼인데 벤튼께 너무 좋다고 여기저기 소문나가지고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요게 눈시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눈 민감하신 분
분들이 한 번쯤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벤츠는 내 안에 있는 속눈썹을 쫙 끌어당기는 그런 속눈썹 영양제였다면 코스놀이는 뭔가 내 속눈썹을 튼튼하게 좀 덜 빠지게 만들어주는 코스놀이 제품은 눈에 들어가도 따갑긴 한데 벤튼 거보다는 좀 덜 따갑더라고요. 눈이 조금 민감하시고 저처럼 렌즈를 하루 종일 착용하시는 분들인데 속눈썹 영양제를 꼭꼭 쓰셔야겠다 하시면 코스놀이 거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비건이거든요? 솔방울 모양 있고 마스카라 요 솔이 있거든요?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피날레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웬 올리브영의 케이크가 있나 싶었는데 우리 올리브영 간식하면 또 뭐예요? 내 사랑 베이글칩이잖아. 베이글칩 다섯 가지가 이렇게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세트로 나왔나 봐요. 너무 귀엽죠? 기획 상품이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조금 용량 작게 해가지고 다섯 봉지 넣은 거겠지 했는데 웬걸 기존 50g 동일한 용량을 다섯 개 꽉꽉 채워 넣어서 할인가 8,000원대에 살 수 있어요. 베이글칩 한 봉지에 2,500원이거든요? 2,500원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근데 제가 8,300원에 구매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1,660원. 너무 저렴하잖아. 또 내가 먹는 것도 괜찮지만 추석에 뭐 친구라든지 뭐 직장 동료라든지 누구한테 선물하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별건 아니지만 추석에 이렇게 선물 딱 드릴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센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맛별로 깔별로 즐기자. 베이글친 맛없는 게 없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여기 피자 베이글은 빠졌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갈릭 베이글. 갈릭버터 존맛. 갈릭버터 안 먹어본 사람은 꼭 드셔보세요. 허니버터, 갈릭버터, 초코시나몬, 옥수수스프, 크림스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베이글칩 매일 먹거든요. 진짜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릭베이글 꼭 드셔보세요. 마지막 추천템은 베이글칩 컬렉션. 내가 매일 사용하고 매일 먹는 추천템으로 여러분들한테 말 겁나 빠르게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오늘 제품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올영 세일 일주일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장했던 제품들 꼭꼭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구매해보셨으면 좋겠고 알찬 쇼핑하시고 다음 올영 세일 추천템으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